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필수 가전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제품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먼저 식기세척기 가장 먼저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봇 청소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가전이 저의 일을 대신해 줄 때 그 편리함, 가사 노동의 줄어듦은 한번 쓰고 나서는 절대로 다시 없이 살 수는 없는 그런 가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이로봇 룸바 i3 플러스 로봇 청소기인데요. 로봇 청소기 중에서도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로봇 청소기는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얼마나 편리할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진짜 역시나 편리하더라고요. 먼지를 막 손으로 안 만져도 된다라는 그 쾌적함, 그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로봇 룸바 i3 플러스 장점과 그리고 아쉬운 점까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아이로봇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로봇이라는 그 브랜드가 미국 내 로봇 청소기 안에서는 판매 1위 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4천만 대를 판매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의 뭐 전통적인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디자인이 대부분 이렇게 둥근 디자인이죠. 이 제품도 이렇게 둥근 디자인인데요. 보통 이제 로봇 청소기를 보실 때 아마 제품의 크기보다는 이렇게 두께를 많이 보실 거거든요. 이 제품은 두께가 9.25cm예요. 두께를 보시는 이유는 침대가 조금 들려 있거나 아니면 소파가 좀 들려 있는 높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실 때 그 밑에까지 청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보실 것 같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작은 방에 있는 침대가 조금 더 높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봤을 때 워낙 좀 높이가 있는 침대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알아서 쏙 들어가 가서 다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가구에 그 사이를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먼저 그 가구의 높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10cm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로봇 룸바 i3 플러스 제품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룸바만의 특색인데요, 이 제품이 이제 청소를 해줄 때 듀얼 다중 표면용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의 고무 브러쉬가 들어가 있거든요. 고무로 되어 있어서 좀 특별하다, 특색 있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흡입력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궁금해서 어떻게 흡입을 하는지 좀 촬영을 해봤거든요. 두 개의 고무가 먼지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무 같은 경우에 먼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딱 달라붙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흡입력이 좀 더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브러쉬 같은 데에서 보통은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 털 같은 거 있죠. 저희 집에도 정말 많은 털들이 있잖아요. 그런 털 들이 좀 끼어요. 구석구석 끼는데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뒤엉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은 편이었어요. 로봇 청소기 보실 때 정말 중요하게 또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서거든요. 왜냐면 화병 같은 것들 이런 거 툭툭 치고 깨면 안 되고 중요한 것들이 놓여 있는데 너무나 세게 치고서 그게 막 넘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센서를 정말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데 이 제품도 장애물 감지 센서, 낙하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룸바 i3 플러스가 제가 놓아뒀던 책의 더미 이런 것들을 좀 발견했을 때 한 번 딱 부딪히고 나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막 밀고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비껴나가기 때문에 화병이 뭐 떨어질까 아니면 다 뭐 무너뜨릴까 이런 걱정들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낙하 감지 센서가 있어요. 이 낙하 감지 센서가 어느 정도 좀 작용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테이블 위에다가 룸바 i3 플러스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밑으로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처음엔 좀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제가 좀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속도감 있게 가다가도 밑에 뭐 낙하할 수 있다라고 느끼면 멈추고 방향을 또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센서가 괜찮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문턱이 좀 있는데 5cm 정도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나갈 때도 있고 방향을 바꿀 때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여기 앱 안에서 금지 구역을 좀 설정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 가보니까 가상벽을 놓을 수 있는 제품을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은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가상벽을 또 세워두시면 그 부분은 넘어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좀 많이 오는 질문이 카펫도 청소를 해줄 수가 있나요? 혹시 카펫 못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도 진짜 많아요. 이 제품은 카펫까지 올라가서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흡입력이 역시나 좀 좋았어요. 다음은 이 제품의 앱을 한번 볼게요. 아이로봇에 들어가서요. 지금 저는 영어로 해뒀거든요. 근데 한글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앱 랭귀지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어로 바뀌었거든요. 가보면 이 제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다. 59분의 작업 취소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홈으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만약에 다른 데 돌아다니고 있다 했을 때 홈으로 보내기를 누르시면 다시 클린 베이스 안으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맵은 제가 여기다가 저희 집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스마트 맵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 진짜 장점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진짜 반쪽짜리 로봇 청소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스마트 맵을 만들기 생성을 딱 누르신 다음에 이 제품을 막 작동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딱 지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맵을 만들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 밑에 방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구분을 여기는 작은 방, 여기는 침실 이런 것들을 어디를 청소해줘 라는 걸 좀 지정해서 그 부분만 또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즐겨찾기가 있거든요. 모든 구역 진공 청소 아니면 뭐 리빙룸 뭐 이런 것들 선택해서 즐겨찾기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스케줄 예약이 있습니다. 얘가 딱 시간만 되면 제가 굳이 눌러주지 않아도 청소를 해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밑에 기록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했던 청소 작업들을 쫙 보여줍니다. 최대 30개의 작업까지 보여주는데 좋은 점은 얘가 어디를 청소해줬는지 지나간 경로를 보여줘서 좋더라고요. 얘가 그냥 대충 허투루 하고 끝났는지 아니면 먼지통 클린베이스가 좀 불안정하게 위치해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줘서 이거를 수정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 청소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뭘 해주면 좋을지 메시지나 알림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앱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뭐 스마트 맵이나 스케줄 예약, 기록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제가 이 제품의 정말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준다라는 점이었어요. 보통 이제 로봇 청소기가 나 대신 청소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먼지통 청소하고 먼지통 코로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얘가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클린 베이스로 가서 자동으로 먼지통을 싹 비워줍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작동을 켜기 전에도 지난번에 사용하고 먼지통을 비웠나? 한번 확인을 하고 로봇 청소기를 보통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막 먼지통을 비워주니까 진짜 편리했어요. 앱 안에서도 수동으로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먼지통 비우기 중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아서 비워주니까 너무 좋아요. 클린 베이스 안을 딱 열어보면 봉투가 있거든요. 거기 안으로 먼지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죠. 그 봉투를 최대 6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제품을 딱 언박싱했을 때 그 봉투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앱 안에서 청소 환경 설정이 딱 들어가보면 먼지통 가득 찬 동작에서 가득 찼을 때 청소하는 하면은 기존 작업을 일시 중지를 하고 다시 클린 베이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옵션도 있어요. 먼지통 가득 찼을 때 청소 계속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위에 먼지통 비우고 청소하면 조금 보다 더 깔끔하게 청소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먼지통을 과연 얼마나 잘 비워줄 수 있는 건가, 로봇 청소기에는 잔여 먼지가 정말 얼마나 없을까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꽤 깔끔하게 청소를 다 해줬더라고요. 물론 반려동물의 털이 박혀있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빨아들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남아있긴 했지만 그 외 다른 먼지들은 잘 빨아들어줬습니다. 제가 아이로봇 룸바 i3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이로봇 공식 수입원 사이트를 정말 자주 들어가 봤거든요. 보니까 매달 셋째 주에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원래 가격도 그렇게 막 높진 않지만 거기 안에서 혜택을 더하니까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싶은 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셋째 주, 벌써 이제 3월이 지나갔으니 4월 셋째 주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식 수입원에서 구매를 했을 때의 또 장점이
깜짝 특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AS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1년 AS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품을 좀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소모품들 있죠. 클린베이스 안에 있는 봉투 이런 것들이나 필터 같은 것들 좀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S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로봇 룸바 i3 플러스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로봇 청소기가 좀 편하고자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청소기이기 때문에 흡입력이 정말 괜찮은지 이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룸바만이 가지고 있는 고무 브러쉬 있죠? 이런 것들이 먼지들을 딱딱 잡아서 흡입을 해주니까 흡입력에서 만족도가 좋았어요. 그리고 앱 안에서도 뭐 앱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간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제품이 돌아갔을 때 먼지통을 주기적으로 비워주고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지구역 설정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이 앱 안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면 너무나 완벽한 제품이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고요. 역시나 좀 흡입력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추천해도 괜찮을 그런 로봇 청소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평. 매번 직접 먼지통을 비워주지 않아도 돼서 참 편리한 로봇 청소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로봇 룸바 i3 플러스 제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